이게 바다로 나가는 물이거든요. 얘네들은 안 튼가? 여러분, 센트럴 파크고요. 와, 너무 멋있다. 진짜. 한옥 호텔을 하고 도심 속에 이렇게 자리나 장난 스타일 했던 뮤직비디오 장소입니다. 그럴 만해. 예술 공간 트라이볼이라는 도시고요. 시작. 네. 계속 갑시다. 맥도서가 세상 택시 여사 바로 있고요. 작은 것도 개인이. 봄 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 진짜 한겨울이네요. 추워요. 인천 환경공단 앞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인천 정도길 10코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다가 얼었어요. 이게 바다로 나가는 물이거든요. 와, 장난 아니다. 여기는 해돋이 공원이고요. 여기 호수 만들어 놓은 게 얼었네. 와, 얼었는데. 우와, 물고기. 와, 얘네들은 안 추운가? 잉어들하고. 와, 멋있다. 멋있죠? 와, 멋있다 진짜. 이야, 드라파크입니다. 앞에 보면 병원제도 보이고, 이렇게 배 띄워서 여기 갈 수 있는 멋있는 곳입니다. 위에 보면 잠시 롯데타워하고 똑같은 게 하나 더 있고요. 가족들이랑 여기 오고 배 타고 그러면 멋있는데, 다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좋다. 인천자유구역청도 여기 있고, 포스코 본사도 있고. 아, 멋있다. 여기는 센트럴파크고요. 와, 너무 멋있다 진짜. 그죠? 멋있어서 하나 남깁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 여기는 경원제 호텔이죠. 한옥 호텔하고 여기 음식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사진 찍자. 아이, 멋있어. 고심 속에 이렇게 잘해놨다니 부러울만해. 보이시죠? 강남 스타일 싸이 형님이 여기서 춤추고. 강남 스타일 했던 뮤직비디오 장소입니다. 예술공간 트라이볼이라는 곳이고요. 이야, 이 앞에 인천자유구역청 이렇게 있고, 이제 센트럴파크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또 갑시다. 와, 배 너무 멋있다. 그쵸? 배 너무 멋있네. 여기가 매표소가 수상택시 매표소가 바로 있고요. 대인이 4,000원, 소인이 2,000원, 한도군항 12만원. 수상택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저긴 요트 같은 것도 하나 있고. 와, 멋있다 진짜. 아, 멋있어. 이제 사람들 타나 봅니다. 아, 멋있다. 나도 타고 싶다. 떠나나 봅니다. 저는 계속 가겠습니다. 다 졸았네요. 덥다. 여기가 마지막 코스입니다. 인천 지하철을 또 탑니다.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천 종주길 10코스 끝냈습니다.